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재개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. 현지 시간 13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미 CIA 국장과 카타르 총리,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, 이집트 고위 관리가 모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협상이 최소 6주 동안의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협상 시작을 공식화했습니다. 하마스는 최근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과 이스라엘 지상군 철수 등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.